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소식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의 종류가 어떤 건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7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은 총비서는 친필 명령을 내렸고,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화성 17형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총비서가 전 과정을 지도한 가운데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며 발사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 당시 처음 등장한 화성 17형의 발사 장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김 총비서가 직접 친필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발사가 단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발사체가 정점 고도 6,25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날아갔고 비행시간은 1시간 7분 32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정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면서 화성 17형은 자신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비서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면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의 강대강 기조도 확인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